열리지? 이거 뭐야? 왜 안 열려? 잠긴 거예요? 형! 여기 사람 있어요! 여기 사람 있다고! 잠겼어요?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. 어? 뭐야? 어? 금방 켜져 있었는데? 아씨! 오늘 하루 종일 핸드폰을 많이 썼더니 배터리... 혹시 핸드폰 있어요? 그 제가 훈련할 때 휴대폰을 놓고 다녀서. 아, 그럼 어떡해요? 어? 그럼 우리 여기 갇힌 건가? 여기 엄청 추운 것 같은데? 여기 밤 되면 날도 추워질 텐데 우리 여기서 얼어 죽는 거 아니에요? 에? 아니 공기는 통해요 여기? 뭐 그 정도 기온이 아니고요. 뭐 냉동창고도 아니고요.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뭐 최악의 경우라도 내일 아침에 오중이 형이 찾으러 올 거예요. 오늘은 여기를 썼으니까 내일은 무조건 여기를 청소해야 되거든요. 아침까지면... 내일 아침까지... 그러면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? 어떻게든 나가야 되겠는데요. 어떻게 하지? 어? 여기, 저쪽. 어? 여기로 나가면 뭐 다른 방법 있지 않을까요? 실례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될 것 같은데요? 조금만 더. 하나, 둘, 셋. 될 것 같아. 저기요! 여기 사람 있어요! 이런 거 왜 이렇게 외딴 데다 지어놨어요? 아니, 보시다시피 가끔 그 폭발물 훈련 같은 것도 하거든요. 근데 외딴 곳에 짓지 않으면 민원이 빗발쳐서요. 조금만 더 올라갈 것 같은데. 잠깐만요. 왜요? 잠깐만요. 엄청 높으시네요? 이 방법은 안 되겠다, 그쵸? 저기 소방관님이니까 사람 갇혔을 때 많이 구해보셨을 거 아니에요? 다른 방법 없을까요? 제가 갇혀본 건 처음이라. 근데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 영화에서 보면은 막 휴대폰으로 탁탁탁 하면은 촥촥촥 하고 열고 막 그러던데. 그거는 와이파이 있을 때 말이에요. 개발자들은 와이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지금 배터리도 다 나갔고.